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풍선을 공중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기를 넣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속에 헬륨가스를 넣어야 일반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가 공중으로 뜨면서 풍선을 공기 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도 실제적인 차이는 너무나 확연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우리들의 환경도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인생들이 먹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제의 어둡고 병든 인생이 아닌 전혀 다른 밝고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고 단언합니다. 한 인생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인생의 마음 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이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형편이 사방에서 짓눌러도 눌리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의 현실이 둘러싸려하여도 쌓이지 않는 강력한 인생의 변화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각자의 마음에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약하고 쉽게 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